나하고 처음이지? 그렇지. 그래. 야, 우리 예전에 기억나냐? 그 막 대학 등록금 내려달라고 띠두르고선 막 야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었는데. 야 진짜 옛날이다. 야 밥이나 먹자. 그래. 저 아줌마 여기 순대국밥 세 개만 주세요. 아우 예, 순대국밥 세 개 나갑니다. 자 맛있게 드셔. 여기 잠깐만. 아니 근데 이거 순대국밥에 순대가 두 개밖에 안 들었어요? 어, 내 것도 그런데? 저 이모 이거 순대국밥에 순대가 두 개밖에 없는데요? 뭐 그거를 다 새로고 안 잡는겨. 그냥 주는 대로 됐어. 뭐라고요? 순대국밥에 순대가 두 개뿐이라고요? 여러분 일어나십시오! 수저 내려놓으십시오! 다 일어나십시오!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순대를 되찾아옵시다! 옳소!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을 담아 순대국밥 저항가를 불러줍시다! 알겠습니다! 순대국밥 순대 두 개 안 되는 소리다. 순대 없을 줄 알았더라면 모든 순대 시켰다. 연통 간 없다라도 넣어줘라. 넣어줘라. 들어가서 빨리. 여러분 언제부터 순대 국밥이 이래 됐습니까? 뭐가요? 여러분. 국밥에 들어가지 못한 순대의 입장을 생각해봤습니까? 생각해봤어요! 우리도 순대를 저 더운 찜통 안에 들어가서 스팀 마사지를 13시간 동안 받으면서 새우젓을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당면이 원래 무슨 색깔입니까? 당면은 원래 투명한 색깔입니다. 맞죠? 네! 근데 왜 순대 안에 당면은 검정색인지 아십니까? 그게 바로 순대 속이 새까맣게 타서 그런 겁니다. 순대 보면 찜통 위에 항상 비닐 덮여 있지요. 예. 그 비닐이 항상 물 송글송글 맺혀 있지요. 예. 그게 바로 순대 눈물입니다, 여러분. 자, 그만 울고. 자, 모두 우리 의지를 잡아 횃불을 높게 들어 주십시오. 뭐 횃불을 든다? 뭐? 불을 붙입시다. 뭐하러 지금? 어머야, 어머야. 순대 없는 순대국밥은. 메뉴판에서 자진 사퇴하라! 사퇴하라! 뭐하러 지금! 여러분!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과입니다. 제가 지금부터 할 모든 과격한 행동들은 모두 이 아줌마가 자초한 일이라 생각하는 과입니다. 바로 이 콜라! 콜라 뭐 짜려고! 터트린다! 바닥 끈적끈적!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걸레질만하게 해줘! 됐어요, 내 순대 더 줄게. 자자자, 야 더 있습니다. 많이 더 있어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집이라고 올릴게요. 아, 그리고... 인심이 좋네. 어, 집착심이네. 야, 이거 두부조림 이거 다 어디 갔어요? 아, 내가 다 먹었는데. 아, 저 이모 저 두부조림 한 번만 더 주세요. 아, 이거 주는 대로 다 주면 우리 남는 거 없다. 뭐라고요? 두부조림을 한 번밖에 안 준다고요? 여러분 일어나시죠! 수저 내려놓으십시오! 지금부터 우리의 의지를 담아 두부조림을 되찾아옵시다! 옳소! 지금부터 우리의 염원을 담아 두부조림 희망가를 불러줍시다! 알겠습니다! 알겠습니다. 두부조림 안 주는 게 내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두부 안 줄 줄 알았더라면 순두부 찌개 시켜 시금치, 시금치, 멸치 나도 내어줘라. 내어줘라. 좀 앉으세요. 여러분 언제부터 두부조림이 이래 됐습니까? 냉장고 속 두부조림의 입장은 생각해봤습니까? 생각해봤어요. 오늘도 두부는 냉장고 속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식탁 위에 오를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름은 두부조림인데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, 여러분!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? 여러분 두부는 원래 말랑말랑합니다, 맞죠? 네! 근데 왜 두부조림으로 기름에 붙이고 나면 단단해지는지 아십니까? 그게 바로 두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겁니다, 여러분! 야!
두부조림 밥 없이 그냥 먹으면 짭니까 안 짭니까? 짜요. 짜지요? 예. 그거에 두부가 울어서 그래요. 그게 바로 두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. 자 다시 한번 횃불을 높게 드십시다. 아유 저 고추 아까워 죽겠네 저거. 아유.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십시오. 저 봐라 저 봐라. 아이고 이모래 순대국밥 대표 이미자 씨는 미지급된 두부조림을 당장 지급하라. 지급하라. 아이고 냄새. 생쇼를 하고 있다. 생쇼를 하고.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. 다를 화장실키. 어머 잘라고 또 분리수거한다. 흔들어 세자. 아주 그냥 다 같이 노사망요 해볼까? 아이고, 알았어요. 나 두부조림 더 줄게. 자, 자. 야, 많이 있습니다. 많이 더 있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으신 분이네. 야. 할게요, 이모. 네.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간장 우리. 그래, 그래, 들어가, 들어가. 계산 좀 해. 아, 계산하고. 박사님 챙겨. 아, 그래. 이런 건 이렇게 한 줄씩 가져가. 에헤헤헤. 그 하나씩만 가져가야지. 뭐라고요? 박하사탕을 하나만 가져가라고요? 여러분! 다 쳐봐! 다 쳐봐!